네, 안녕하세요. 아일랩의 CJ입니다. 지금 싣고 있는 녀석은 조던원 미드 칠리 레드라는 모델이고요. 오늘 발매한 녀석이라 이 녀석의 인기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급하게 카메라를 한번 켜봤고요. 역시 조던원 미드는 제가 여러 번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디자인은 보여드리지 않고 실착한 모습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. 언제부턴가 조던 1 미드나 하이 모델들이 우리가 예전부터 자주 봐왔던 컬러의 구성을 벗어나서 파트별로 조금 생소한 컬러의 구성을 가진 모델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기존의 컬러 구성에 익숙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녀석의 컬러 구성도 제가 전에 리뷰를 했던 화이트 섀도우 모델하고 비슷한 같긴 하지만 사이드 어퍼의 수우시가 빨간색으로 강렬하게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무채색 바탕 위에 포인트가 돼주는 컬러가 들어가는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미드 모델이다 보니까 파트별로 합성 가죽이 쓰이긴 했겠지만 정말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신발을 신고 봤을 때는 어디가 합성 가죽이고 어디가 천연 가죽인지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제 눈으로 봤을 땐 어쨌든 뭐 어퍼 전체가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일반적인 조던 1 미드 모델들과 같은 구성인 것 같고 발목 부분의 윙 로고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. 뒤에서 봤을 때 뭐 이런 느낌, 위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느낌. 토박스 부분이 하얀색이고 혀가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고요. 조던의 점프맨 로고는 또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. 뭐 예전에는 조던 1 미드가 조던 1 하이에 비해서 어떻다 저렇다 뭐 얘기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조던 1 미드도 하이에 비해서 인기에 있어서는 뭐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저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조던 1 미드 같은 경우는 조던 1 미드만의 분명한 매력이 있는 녀석이니까 본인이 보시기에 이쁘다면 그 이상 뭐 다른 이유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이 녀석도 뭐 신은 김에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 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. 양말은 굉장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른 부분들은 전혀 압박이 느껴지지 않고 있는데 역시나 조던 1이다 보니까 발볼 부분은 조금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조던 1을 한 번이라도 신어보신 분들은 이 느낌을 아시겠지만 안 신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사이즈 선택을 하실 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반업을 해서 신으시는 게 가장 편안한 느낌이실 것 같고 발볼이 별로 없으신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겨울에 조금 두꺼운 양말을 신고 조던 1을 정사이즈로 신으신다면 발볼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압박을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셔서 사이즈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발볼을 제외한 뭐 토박스 부분이나 뒤꿈치, 발목 부분 뭐 다른 부분들은 전혀 불편한 느낌 없이 편안한 느낌이 느껴지고 있고요.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신발끈 구멍을 끝부분까지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감 부분은 너무 좋게 느껴지고 있어요. 뒤꿈치 부분의 힐 슬립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어서 저처럼 일체감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신발끈만 윗부분까지 묶어주시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뒤꿈치 부분이나 앞꿈치 부분에 아무리 이렇게 하중을 실어서 눌러봐도 쿠션의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.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인솔 그 부분에서 살짝 쿠션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돌침대 위에 얇은 이불을 깔아놓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상당히 단단한 쿠션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쿠션감 때문에 조던 1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. 조던 1 미드 칠리 레드 컬러 전체적으로 무채색이죠. 화이트 컬러와 블랙 컬러를 바탕으로 빨간색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저는 뭐 상당히 깔끔하면서 강렬한 느낌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프라인 매장 뭐 여기저기서 풀리고 있고 나이키 공홈에서도 조만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이키 공홈이나 다른 사이트들의 발매 소식에 조금 귀를 기울이셨다가 정가에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조던 1 미드 칠리 레드 컬러의 시착 리뷰는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. 항상 그렇듯이 리뷰 후반부에 어퍼의 질감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도록 클로즈업 클립을 첨부
후반부에 넣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네, 이 녀석을 지금 에어맥스1 리뷰 촬영을 하고 그 후에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똑같은 말이 반복되겠지만 눈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미끄러운 길 조심조심 다니시길 바라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심조심 운전하시고요. 그러면 실창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.